제주 순례길 2코스 순교의 길을 지나 4코스 화해의 길 중간 즈음에 이들을 반기는 대정교회가 서 있습니다. 대정교회는 바로 제주의 첫 목회자이자 4.3 사건의 순교자라고 알려진 이도종 목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. 제주의 4.3이 일어나고 많이 정세가 불안정하고 질서가 위태로울 때 집은 고산이셨어요. 교회는 이곳이요. 걸어서 오시려면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어떤 분이 이제 안타깝게 여기셔서 자전거를 한 대 선물해 주셨던가 봐요. 사택에서 나오셔서 금요일 날 1948년 6월 18일로 기록은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일찍 가서 교인들도 신방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주일날 아무리 이곳에서 교인들이 기다려도 목사님 오시질 않으니까. 그날도 이도종 목사는 자전거를 타고 이 길 위를 달렸습니다.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방할 교인이 있어 찾아가던 길. 그런데 그날 그 길은 작별 인사도 없는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. 교인들도 다 모였던 상태였었나요? 주일날이니까 이제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겠죠.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밤에 이제 사람을 보내보신 것이고 사택으로 고산까지 이제 사람이 가서 물어본 적 무슨 일이냐고 신장 나갔다고 금요일날 가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추적을 하면서 그분의 행방을 찾는데 1년 동안 그분의 행방을 찾지 못합니다. 1년? 예, 1년간이나 행방불명 상태로 계셨죠. 근데 나중에 이제 제3무장대 세력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그중 한 사람의 진술을 듣게 됐고 그 진술이 다리 저는 목사님 이야기. 이도종 목사님이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하시다가 감옥에 계시면서 다리를 많이 상하셨거든요. 한쪽 다리가 절름발 형태가 되셨어요. 그래서 다리를 저는 목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추궁해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던 일을 붙잡았는데 목사라고 하더라. 일제시대부터 파져있던 참호에 던져진 채 그대로 생매장이 되었다. 이런 어떤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로부터 한참 동안 자취를 알 수 없었던 이도종 목사. 유창한 설교와 권면에 10여 명의 공비들도 숙연해졌지만 끝내 이 목사를 형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.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두 팔을 들어 기도했다는 이도종 목사. 그야말로 스데반을 방불케 하는 순교였습니다.